안녕하세요. 저 오늘 뒷부분 좀 봐야 되죠, 그죠? 뒷부분에서 페이지 605페이지입니다. 605페이지 오시면 계약의 성립이 나와요. 일단 계약은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청약과 승낙의 내용이 합치돼야 된다. 이게 뭐죠? 객관적 합치. 당사자가 일치돼야 된다. 주관적 합치.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청약이 있고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만약에 2번 불합이 되면,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지 않으면 계약이 뭐 되지 않죠? 성립되지 않아요. 근데 2번 보시면 불합의와 차후가 나와요. 이거 우리가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차후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해가지고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면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그 얘기고요. 이건 우리가 다시 민법총주에도 보면 되고. 넘기시면은, 2번 청약과 계약에 성립해서 1번 청약이 나오는데, 청약의 의미는 계약을 청한다는 의미죠. 뭐 의미는 간단하고, 우측에 보시면 1번 청약의 내용은 확정되어야 한다. 어느 정도 확정돼야 되냐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확정되어야 하고요. 2번 청약자와 상대방이 나오는데요. 가끔 지문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건 우리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커피 자판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커피 자판기를 큰 길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자판기를. 그러면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도 청약인데, 누구한테 설치한 거냐면 길거리를 지나다닌 사람들에게 커피 사세요, 커피 사세요. 뭐 하고 있는 거죠? 청약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뭐죠? 상관이 없다. 동의하시죠? 근데 이 자판기를 설치한 사람이 누구냐면 청약자인데, 우리가 커피를 뽑아먹기 위해서 누가 자판기를 설치했는지를 알 필요는 없으니까 청약자가 뭐될 필요는 없어요? 명시될 필요는 없고요. 또 다만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이 되냐면 특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청약자와 누구와 같은 말이냐면 승낙의 상대방이 같은 말이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라도 상관이 없지만, 승낙의 상대방은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명시될 필요도 없지만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특정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커피 자판기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3번 청약과 청약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것이 뭐죠? 청약이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을 우리가 청약의 유인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청약의 효력,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1번 효력 발생 시기, 청약도 일반적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의사표시와 똑같죠. 이번 청약의 구속력 해가지고 비철회성인데, 일단 청약도 의사표시므로 상대방에게 도달된 후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해요. 특히 2번 구속력의 내용해 가지고 기억,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철회하지 못하고요. 니은번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우측에 맨 위에 구속력이 배제되는 경우 읽어볼 필요도 없고, 리을번 청약의 존속 기간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되 중요하진 않아요. 넘깁니다. 바로 넘기셔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냐면 승낙이 나와요. 의
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뭐죠? 승낙이다. 1번 승낙의 상대방은 청약자고 특정한 사람이어야 한다. 2번 청약에 대해서 병렬 가했다면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갑이 을에게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라고 청약을 했더니 내가 네 집을 8천만 원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면 요거는 1억에 안 사겠다는 거죠. 거절과 동시에 8천만 원에 팔라는 뭐라는 거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다. 이런 거고 우측에 보시면 승낙이 효력해가지고 1번 승낙기간에서 나오는데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발신주예요. 따라서 승낙은 언제 한 것이 되냐면 승낙을 발신했을 때 승낙한 것이 되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도 언제입니까? 승낙을 발신한 때가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청약을 하면서 승낙 기간을 정해서 청약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돼야 비로소 계약이 성립돼요. 만약에 연착됐다면 새로운 청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있다면 이때는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을 도달시켜야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이 성립되는 그 성립 시기는 우리 민법이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내에 도달이 돼야 계약이 성립되는데 성립되는 시점은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시기 때문에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이 을에게 우리 집 1억 원에 살래라고 하면서 1월 20일까지 얘기해다오 승낙기간을 뭐죠? 정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좋다 내가 너한테 1억에 사겠다라고 승낙을 하면서 1월 17일 날 승낙을 발신했는데 이게 만약에 1월 19일 날 도달됐다면 승낙기간 내에 도달이 됐기 때문에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그 시기는 1월 19일이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인 1월 며칠이죠? 17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문제점 해가지고 요거는 도달 요거는 뭐죠? 발신. 그러니까 이게 뭐죠? 모순되어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승낙 기간 내 부도달을 해제 조건으로 해서 승낙의 발신 시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7일 날 발신한 것이 1월 21일 날 뭐죠? 도달했어요. 다시 말하면 승낙 기간 내 뭐 하지 못했어요?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해제 조건이라는 말은 1월 17일 날 계약이 일단 뭐가 되는 거죠? 성립되고 뭐죠? 유효한 거죠. 근데 만약에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성립했던 계약의 효과가 어떻게 해요? 없어져 버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뭐죠? 우리 통설이고 뭐죠?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또 이제 다시 또 헷갈리는데 그러면 따로따로 기억하시면 돼요. 계약이 성립되려면 승낙 기간 내에 뭐가 돼야 돼요? 도달이 돼야 된다. 다만 성립하는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다. 이렇게 따로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시 한번요.
을이 1월 17일 날 승낙을 해서 1월 19일 날 승낙 기간 내에 도달됐기 때문에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이 되는데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인 며칠이죠? 1월 17일 날이 된다. 이렇게 되고. 근데 마지막에 대화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도달한 때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입해요. 기억하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것도 아니고 원래 무슨 말이냐면 대화자라는 게 뭐예요? 발신하자마자 도달하게 되는 경우가 뭐죠? 대화자거든요. 그래서 대화자는 발신과 도달을 뭐할 필요 없어요?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뭐예요? 도달주의다. 이런 의미인데 이걸 기억하면 또 뭐예요? 헷갈려요. 그래서 그냥 가입해요. 그래서 우리는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해야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되는데 그 시기는 도달한 때가 아니라 뭐죠? 발신한 때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방법에 의한 계약 성립. 1번. 교차 청약. 똑같은 내용의 청약이 교차가 되면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뭐가 되어 성립된다. 2번. 계약의 성립 시기.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됐을 때 계약이 뭐가 되어 성립되고. 우측에 2번. 의사신에 의한 계약 성립은 꼭 승낙을 명시적으로 해야 되느냐? 묵시적으로 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승낙으로 볼수 있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가 있는 것만으로도 바로 계약이 뭐가 돼요? 성립된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측 중간에 3. 계약의 성립 시기는 안 때가 아니라 뭐죠? 그러한 행위가 있을 때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에 나옵니다. 요건 뭐냐면요. 원시적 전부불능입니다.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입니다. 무효고, 따라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더라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게 뭐죠? 원칙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계약 체결자가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 만약에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불능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요 책임을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내용은 실내 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보다는 클수 없냐면 이행 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면 후발적 불능, 그럼 뭐죠? X. 왜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무슨 불능인 경우에만요?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문제가 돼요. 원시적 일부 불능, 그럼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만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서만 문제가 돼요. 그다음 요건은 계약 체결자가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수 있었고, 상대방은 뭐 이기면 하면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판례로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가 낼것 같진 않은데, 계약 체결하기 전 부당 파기한 경우,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 문제가 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학설은 요 계약 체결 전 부당 파기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에만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우리 판례는 요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요 손해배상액은 똑같습니다. 실내 이익을 배상하되 이행 이익보다 뭐 할 수는 없어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옵니다. 계약 체결 전 부당 파기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X. 왜냐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뭐에 대해서만요? 원시적 전부 불능에 대해서만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까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요거는 뭐죠? 외우시기라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61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효력이 나와요. 1번 쌍무 계약의 효력해서 나와 있는데, 쌍무 계약이 뭐였죠?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죠? 쌍무 계약이다. 따라서 2번 성립상의 연련성이란 말은 뭐냐면, 쌍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성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행상의 결론성은 쌍방의 채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 거부할 수 있는 게 되는데 이게 뭐죠? 이행상의 결론성이고요. 넘겨보시면 존속상의 결론성 해가지고 쌍방 모두에게 뭐가요? 채무가 있어야 되므로 한쪽 채무가 없어지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게 된다. 이게 뭐죠? 존속상의 결련성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오죠. 위험부담이 나오죠. 자, 위험부담은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정리를 좀 해보면, 자, 후발적 불능 문제입니다. 법률 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 행위를 하게 된 후에 불가능하게 되면 이게 뭐죠? 후발적 불능이고요.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지는지는 둘로 나뉩니다. 만약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존재한다면 이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고요. 채무불이행 책임 중에서도 뭐가 되냐면 이행불능 문제가 돼요.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을 때는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를 정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위험부담 문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은 무슨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고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을 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뭐죠?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일단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면,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항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자가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 채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이해하려면 첫째는 누가 채무자고 누가 채권자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요, 을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갑을 우리가 뭐라느냐면 매도인이라고 하고요. 을을 우리가 뭐죠? 매수인이라고 하는데, 매매 계약할 때는 건물이 잘 있었어요. 근데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무너져서 없어졌다면 후발적 불능이고 지진이 났으니까 그 누구에게 뭐가 없어요? 고의도 과실이 없죠. 이때 누가 책임을 부담하느냐 문제가 뭐가 되죠? 위험 부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채권자고 채무자냐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애매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매매 계약은 쌍무 계약이고 쌍무 계약은 쌍방 모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채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을도 채무자일 수도 있고 갑도 뭐일 수도 있어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이런 논리가 생기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돈을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요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진 것이 문제니까 돈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진 건물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후발적 불능이 된 뭘 가지고요? 건물을 가지고 채권자, 채무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는 누가 되냐면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채권자는 누가 되냐면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누가 부담한다는 말에 매도인이.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가지고 따지시면 안 돼요? 돈 가지고 따지면 안 되고요. 후발적 불능이 된 뭘 가지고요? 건물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 내용입니다. 부담한다는 말이 뭐냐? 한번 상식을 보자고요. 지진이 나가지고 건물이 없어졌다 하면 갑은 을에게 건물을 안 넘겨주겠죠. 그죠? 아, 못 넘겨주죠. 그 다음에 을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갑에게 뭘 안 줘요? 돈을 안 줘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건 누군 거예요? 매도인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말은 결국은 쌍방 모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행한 것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돼요. 끝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자 지진이 나서 건물이 없어졌다면 갑은 건물을 넘겨주지 못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안 줄 테니까 지진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은 누구죠? 매도인. 위험은 누가 부담합니까?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다. 만약 을이 갑에게 먼저 지급한 대금이 있다면 그 대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다. 왜요? 위험은 매도인인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과실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뭐가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건물을 못 넘겨준다는 점은 뭐가요? 변함이 없죠. 다만 을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대금을 줘야 돼요. 왜요? 지가 잘못하는 바람에 뭐가 없어져 있어요? 건물이 없으니까요. 그죠? 따라서 채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때는 매수인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말은 후발적 불능이어서 건물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 매수인은 여전히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좀 타이트하게 좀 외우셔야 돼,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특징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뭘 물어보는지도 모르고 틀리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뭐가 중요하죠? 개념. 자, 위험 부담은 언제 문제가 됩니까? 후발적 불능이고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채무자, 매도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지가 뭐죠? 위험부담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 내용도 꼭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좀 연습은 하긴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넘깁니다. 넘기셔가지고 618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오죠. 일단 쌍무계약이란 쌍방 모두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계약이 뭐죠? 쌍무계약이므로 쌍무계약은 이 쌍방의 채무는 동시에 이행해야 되는 것이고 지는 안 하면서 못하겠다고 거부한다면 나도 못하겠다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이다. 법적 성질은 연기적 항변권이고요. 3번 성립요건의 1번 쌍방의 채무가 쌍무계약으로부터 뭐죠? 발생해야 된다. 타이틀만 기억하여 내용 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우측 2번 상대방의 채무가 뭐가 있어야 돼요? 변제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논점이 나오게 되는데 교재는 간단한데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자, 동시항변권이란 말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 항변권이므로 먼저 이행하기로 했다면 먼저 이행해야 되는 것이지 먼저 이행하기로 한 사람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뭐죠?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선이행 의무자라도 예외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요.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고 이제 또 여기는 뭘 분석할 줄 알아야 되냐면 사례를 좀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물론 매매 계약은 뭐죠? 쌍무 계약이고 네가 돈 안 주면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데 문제는 부동산 매매 대금은 현찰박치기로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눠서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뭘 주기로 해요? 중도금을 먼저 주기로 하고요. 계약금은 계약할 때 주는 거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뭘 주기로 해요? 잔금을 지기로 해요. 따라서 실제로 동시이행 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뭐죠? 동시이행 관계인 거죠. 이에 반해서 중도금은 등기 서류를 받기 전에 먼저 하기로 한 뭐이기 때문에요?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부할 수는 없는 거죠. 동의하시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죠? 다만 중도금을 주기로 한 날 혹시나 싶어서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이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뭐가 있는 거죠?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고 있다면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 자,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중도금을 안 줬어요. 이행을 지체한 거죠. 이렇게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면 상대방인 갑도 뭐예요?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때가 되니까 이때부터는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까지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제 을은 등기 서류 안 주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다는 얘기?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죠? 다시 한 번요. 자, 지금, 을은 무엇부터 안 주고 있어요? 중도금부터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도 안 주게 되면,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도 등기서류에 안 주면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르면,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을 이행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뭐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부터 을은 잔금 중도금을 안 주더라도 뭐가 아니냐면 이행 지체 채무불 이행이 아니에요.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려면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을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행을 먼저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갑이 먼저 을에게 등기서를 줘야 을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가 문제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문제가 되면 결론이 항상 이상해져요. 자, 우리가 엊그제 금요일날 기억하시나요? 전세금에 반환과 목적물에 반환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다. 따라서 전세금을 안 준다는 이유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집부터 비워줘야 한다. 똑같아요. 잔금과 중도금과 이전 등기서를 교부하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 관계다. 따라서 돈을 안 준다는 이유로 이행지체 책임을 물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등기서를 어떻게 해요?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등기서를 직접 주기가 무섭죠? 왜냐하면 을은 무엇부터 안 주고 있는 놈이에요? 중도금부터 안 주고 있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이행을 하는 것이 무섭다면 최소한 또는입니다. 이행을 제공해야 된다. 이행을 제공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등기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맡겨두고 돈 내고 그 등기서류 찾아가라. 이 정도까지는 뭘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고요.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함으로써 을의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그때 비로소 을이 돈을 안 주는 것은 채무불이행 뭐가 되냐면 이행지체가 되고요.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뭐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에서 첫 번째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뭐죠? 요거예요.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러한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고 있냐면 620페이지 상단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리할 것이 62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뭐가 되는 경우죠? 인정되는 경우예요. 교재에 나와 있는데 교재를 좀 줄여보자고요. 자, 동시이행 항변권이 언제 인정이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떠오르세요? 유상계약이 떠오르죠. 그래서 매매, 교환, 임대차 같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담보 책임도 동시이행 관계다. 담보 책임 뭔지는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다. 다시 말하면 무효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취소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해제가 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권리가 소멸돼서 원상회복을 하든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뭐죠? 동시행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아까 전세금에 반환과 목적물에 반환은 뭐예요? 동시행각이에요. 이거 원상회복이거든요. 왜요? 전세권이 뭐가 돼요? 소멸됐으니까. 또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도 뭐예요? 동시행관계예요. 이것도 뭐예요? 원상회복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관계는 다 뭐라고요? 동시행관계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변제입니다. 돈을 갚는 것과 영수증을 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예요. 따라서 영수증 안 주면 돈 못 갚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답이 나오게 되는데 변제와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것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채권 증서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다. 두 번째는 담보 말소입니다.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담보 말소가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돈을 갚는 것과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동시행관계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아파트를 저당 잡히고 은행에서 돈 빌렸는데 그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은행 찾아가가지고 아가씨한테 이런 소리 하면 콧방귀도 안 낍니다. 아가씨 나 근저당 말소 안 하면 돈 못 줘? 해봤자 뭐죠? 콧방귀도 안 낀다. 왜냐하면 먼저 돈을 갚고 나중에 뭐죠? 근저당을 뭐 하는 거예요? 말소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을 갚는 것과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예요? 이거죠. 두 가지. 돈을 갚는 것과 채권 증서에 반환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니고 돈을 갚는 것과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닙니까?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621페이지 뭐가 나오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고요.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용어가 중요한데 병이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갑이 병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하면서 요 매매 대금을 을이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런 거 우리가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중요한데 여기서 돈을 갚으라고 시킨 갑을 뭐라 그러냐면 요약자라고 합니다. 을에게 을이 병에게 1억 원을 줘야 될 을을 뭐라 그러냐면 낙약 자라고 합니다. 용어가 좀 그지 같아요. 병을 우리가 제3자 또는 뭐라 그러냐면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 내용이나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인지를 알아야 돼. 다시 말하면 돈을 갚으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요약자. 돈을 갚아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낙약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돈을 지급한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하면 수익관계라고 해요. 을이 병에게 왜 1억 원을 주게 되냐면 갑과 매매 계약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뭐라 하느냐 하면 보상관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왜 갑이 을에게 돈 갚으라 시켰냐면 병한테 전에 1억 원을 빌렸다. 병과 갑과의 관계를 뭐라냐면 대가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익 관계가 어디고 보상 관계가 어디고
대가관계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죠? 다시 한번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면서 을이 병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뭐죠? 수익자고 갑,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관계가 뭐죠? 수익관계. 갑과 을의 매매관계가 뭐죠? 보상관계. 전에 을이 병한테 1억 원을 빌렸다. 대가관계고요. 아, 갑이 병에게 1억 원을 빌렸다. 대가관계고. 이 부분은 갑을 병은 안 바꿔요. 갑을 병은.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가 나오면 갑은 항상 누구예요? 요약자. 을은 뭐죠? 낙약자니까. 나는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편법으로 갑이 요약자, 을이 뭐죠? 낙약자, 병이 뭐죠? 수익자.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아요. 그죠? 자, 내용입니다. 첫째, 보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매가 무효면 을은 병에게 매매대금 안 줍니다. 매매가 취소가 돼도 을은 병에게 뭘 안 줘요? 돈을 안 줍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있냐면 제3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제3자 개념은 통정어의 표시 때 배웠는데 제3자는 뭐였어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 된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새롭게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한 후에 산 사람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지만 매매 계약하기 전에 돈 빌려준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요 병은 매매 계약하기 전에 돈 빌렸고요. 매매 계약할 때 이미 뭐죠? 포함되어 있어요. 새롭지 않아요. 따라서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만약에 통정어의 표시여서 무효면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을 어떻게 해요? 안 줘요. 병이 뭐라 하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뭐가 됐어요? 취소가 되면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줘요. 병이 뭐라 하더라도요? 선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라는 건 아주 시험에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외교론지까지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키는 뭐죠? 새로워야지만 뭐가 돼요? 제3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준 것이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계약 내는 대로 병에게 1억 원을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돼요. 병이 갑에게, 갑이 병에게 이미 1억 원을 갚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을은 계약 내용들을 병에게 1억 원을 뭘 해야 돼요? 지급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내용입니다. 병 수익자가 내가 이 돈을 직접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이렇게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첫째, 병은 이제 을에게 직접 1억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이 병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는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뭐하냐면 가능한데 문제는 이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한 것이지 병이 체결한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병이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얘는 뭣도 아니에요? 제3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당사자도 아니에요. 따라서 병 스스로가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이 매매가 무효가 돼서 원상 회복해야 된다면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 원상 회복해야 되고요. 병에게는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가 없고요.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게 처음에 들으시면 뭔 개소리인가 싶기는 한데 어차피 이 부분은 정령화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례와 함께 여기까지 꼭 내용을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 다음 625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나오는데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